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특히 여행과 교통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4,57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1조 3,263억 원으로 89.8% 늘었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항공권과 교통 티켓, 렌터카, 숙박시설 관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서비스군이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95%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문화 및 레저 서비스, 의복 거래액도 1년 전보다 각각 114.1%, 19.4% 증가했습니다.